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죠.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지금 제 레벨이 34레벨이에요. 34레벨이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마땅치 않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까 싶을 때는 항상 이 영웅의 부름을 하도록 하십시오. 서부 역병지대로 가라는데 전 서부 역병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 역병지대 퀘스트를 받고요. 먼지진흙습지대는 제이나와 관련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 먼지진흙습지대까지 가려면은 칼림도어로 가야 되거든요. 35레벨입니다 칼림도어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가까운 여기 서부 역병지대를 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서부 역병지대를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문제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막상 생각해보니까 아니 서부 역병지대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야지 뭐. 저 동부내륙지에서 똑같이 무조건 언덕마루 구릉지에서 위로 가야 되지. 여기 언덕마루 구릉지에서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호드라 항상 티리스팔 숲에서 옆으로 가면 되는 거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서리바람 야영지 안돌할 먼지진흙 습지대 갈까? 먼지진흙으로 갈까? 먼지진흙 습지대 전에 어떻게 가더라? 어디서 배 타더라? 잠깐만 스톰윈드에서 배 타는 게 있나? 스톰윈드에서 배를 탈 수 있으면 먼지진흙습지대를 가는 게 더 이동 경로는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톰윈드든 어디든 테라모어숲 메네실항구에서 배를 타거나 메네실항구에서 배를 타래. 메네실항구 스톰윈드 항구인데 메네실항구는 아마 저습지에 있을 건데요. 네, 저습지의 메네실항구인데 저습지로 일단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습지로 가려면은 일단 아이언포지를 가야겠죠. 자, 아이언포지를 가려면 깊은 굴 지하철을 타야 돼요. 깊은 굴 지하철이 이쪽에 있어요. 어딨더라? 드워프 지구 있는데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호드라서 얼라 깊은 굴 지하철 근데 옛날에 많이 타봐서 알아요. 옛날에 오리지널 때 제가 얼라 할 때 타봐서 기억이 납니다. 자, 드워프 지구에 있을 겁니다. 드워프 지구로 오시면 되고요. 가면서 당연히 무작 신청을 해놔야겠죠.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는 무작 신청을 항상 해놓고 있어야 돼요. 왜 바로 뜨냐? 좋은데? 좋은데? 네, 바로 떴네요. 잠깐만, 나 지금 파악인데 파악 연습 안 됐어. 아크으로 바꿀게요. 파악 연습 좀 한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아크이죠? 네, 초보탱이라고 하시네요. 자, 일단은 인풋 뽑아야 되는데 만화가 없어요, 지금. 네, 퀘스트를 자동으로 주게 되죠. 이 시스템은 퀘스트 자동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생전 어딨어? 생전 왜 안 꺼내놨어? 여깄다. 생전 일단 좀 눌러. 자, 그 다음에 급하게 딜을 하도록 할게요. 네, 급한 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좀 더 해야겠죠? 자, 여기가 지금 저희가 온 데가 아마 여기가 마라우돈이죠? 네, 마라우돈. 마라우돈 처음 오는데 아무튼 퀘스트 첫 번째가 뭐냐면 마라우돈의 부패 군주 바일통을 처치하라는 퀘스트네요. 네. 네, 길을 아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잡아 이거. 제가 그냥 해고했어요. 징표 없앨게. 그래, 미안해. 죄송합니다. 징표 괜히 했네. 네, 그 같은 파티원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죠.
잠깐만 왜 화면이 이러냐. 자, 그 다음에 우레의 깊은 뿌리 정령 부패 걸고 일단 당분간 아크그로 아크그로 딜을 할게요. 지금 제가 파흑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딜 사이클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차라리 아크그로 하는 게 낫겠고, 여기는 광희로구나. 광희로구나. 아크광 좋다더니. 물론 제가 너무 허접해서 그런 거겠지만. 네, 마라우돈 길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았어. 오케이, 좋아. 여기도 광이네요. 얘랑 얘한테 부패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굴단의 손을 두 번 떨... 뭐야 왜 아, 절로 가는구나. 아, 잠깐만 인프. 네, 인프 소환은 해제를 안했는데 어쩌나 싶었네요. 패스해도 되는 거였네요. 자, 이거 잡아줄게요. 어활 날라가기 전에 끝나겠죠? 여기에 오케이 좋아, 가자. 딱 봐서 정의한테는 부패 걸고요, 나머지는 그냥 강으로 끝내줍니다. 네, 데미지가 이쁘게 들어가고 있네요. 퀘스트 내용이 뭐냐? 마라우돈의 부패. 도움이 필요하다. 세나로스의 아들 제타르다. 아, 제타르구나. 보라색 수정 동굴 샤타르 지배자다. 혼돈과 죽음만을 갖고 온다. 그 놈의 목숨을 끊어놔라. 뭐 이런 퀘스트군요. 좋아요. 아, 근데 약간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소리가 약간 크더라고. 그냥 조금만 줄일게요. 소리가 약간 크더라고. 네임드네요. 네임드가 여기 있어? 잠깐만, 네임드가 상대라면 변신을 해야지. 네임드가 있는지 몰랐어. 자, 이거는 뽀강 누를게요. 마라우돈도 많이 변했다. 내가 아는 마라우돈이 아니야.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올드 유저라서. 사실 마라우돈은 안 오거든요. 제가 전에 아마 이 번외편 올라가면 번외편에서 제가 설명하는 레벨업 시스템이 있을텐데, 제가 레벨업 뺑뺑이 돈다 그랬잖아요. 뺑뺑이 돌 때, 이 레벨 때에서는 지금 어디 돌고 있냐면 수도원 뺑뺑이 돌고 있을 거고요. 수도원 뺑뺑이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스칼 로맨스? 이런데 뺑뺑이를 돌고 있을 거예요. 방해를 받아서 취소를 받았군요. 취소가 되었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라우도는 그 레벨업 노가다를 할 때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레벨 뺑뺑이 할 때 마라우돈 가는 사람들은 잘 못 봤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늘리도록 할게요. 너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멀게 하고 봐도 괜찮을 것 같군요. 음악 좋다. 마라우돈 음악. 마라우돈 음악 좋은데? 좋았어. 들어간 게 어디야? 네, 데미지가 들어가기 전에 너무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전사님 딜이 너무 좋아요. 오, 카드가 있어요.
저 카드가의 수염은 연금술을 올릴 때 나오는 약초 채집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템인데 여기 식물들을 죽이다 보니까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군주 발통. 네, 일단 이 녀석들부터 잡아야겠죠. 자, 변신하는 악마의 분노가 완벽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굴다의 손 두 번만 넣고 바로 극딜할게요. 이번에 극딜해서 딜러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합시다. 극딜이다. 미칠 듯한 극딜. 업으로 넘어온다. 아니지, 나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지. 아, 이렇게 해도 딜 1등은 무리인가? 안 된단 말인가? 자, 재빠르게 부패를 양쪽으로 다 넣고 됐네요. 자, 그럼 마라돈의 부패 끝나고요. 이제 제타르. 뭐야, 끝난 거야? 이게 던전 끝이야? 끝났네. 엄청 짧네요. 예, 파티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우, 되게 좋은 느낌 좋은 그런 마라우돈이었어요. 경험치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품 주머니도 나왔고, 체력 지능 정신력 777. 훨씬 좋은 거다. 바꿀게요. 템이 좋아, 템이 좋아. 야, 아무튼 마라우돈은 참 좋은 곳이군요. 예, 좋습니다. 바로 떠서 좋네요. 자, 여기가 바로 깊은 굴 지하철이에요. 예,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지하철 탑승이 가능합니다. 네, 오리지널 때부터 있었던 깊은 굴 지하철이죠. 저는 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뜨진 않겠지 설마. 자, 여기서 지하철 기다렸다가 타면은 어디로 가냐면 아이언 포지로 가게 됩니다. 아이언 포지는요, 드워프들이 만든 그 대도시인데요. 드워프 대도시인데 말하자면 뭐랄까, 옛날에는 얼라이언스의 수도가 아이언 포지였죠. 옛날에는 아포 다리 위에서 놀았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아포 다리 위에 있는 은행, 거기서 놀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스톰윈드로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어린 공간입니다. 항상 거기 서있다가 이제 뭐 정문 가고 후문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깊은 굴 지하철은 노움들이 파놓은 거죠. 얼라이언스 노움 기계공학, 노움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깊은 굴 지하철입니다. 스톰윈드와 아이온 포지를 있는 지하철이죠. 자동으로 무인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호드들이 스톰윈드 침공할 때 아이온 포지에서 깊은 굴 지하철 타서 하는 그 스톰윈드로 침공하기도 하죠. 깊은 굴 지하철 안에는 저 수족관도 있어요. 네, 상당히 멋진 지하철이에요. 우리나라 지하철에도 지하철 지나는데 수족관은 없는데 여기는 수족관이 있어. 진짜 굉장한 거죠. 수족관 장난 아니야. 어떻게 수족관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네, 바로 뜨진 않네요. 아까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자, 일로 나가면 되겠죠. 나가면은 이제 아이언 포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후차, 좋았어. 네, 나왔네요. 여기가 아이언 포지 땜장이 마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 땜장이랑 맥킨토시 씨, 왕이 없어졌네. 원래 여기 왕이 올라서 있었는데 항상 노움들이 항상 여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움들이 여기 아이언 포지에 드워프들의 거기지만 대도시지만 거기에 빌부터 살았었어요. 네, 군사지구 오랜만이네요. 맨날 아포에서 놀았었는데 요즘에도 아포 사람 만나. 여기가 이제 아포 다리 위라고 부르는 곳이죠. 아포는 눈 감고도 찾을 수 있겠네요. 아, 아이언 포지 음악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야, 아이언 포지 음악. 여기가 아포 다리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은행.
아프은행 아프경매장. 네, 항상 여기서. 그래서 벽타기는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벽타기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벽타기 해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가고. 옛날엔 그랬었어요. 옛날엔 그랬다고요. 네, 아 아프 오랜만이다. 진짜 옛날 생각난다. 나 맨날 여기서 뛰어놀고 있으면은 레이드 갈 때 검은 날개 둥지나 뭐 화산 심장 뭐 이런 데 갈 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대 다 모이면 출발하시죠 이래서 출발하고. 그때 기억이 나네요. 나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여기로 나가면 되는구나. 네, 이제 우리는 저습지를 통해서 메네실 항구를, 예, 메네실 항구, 메네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메네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네실. 아서스의 이름도 메네실이죠. 네, 아서스 메네실. 걔가 이제 거기 국왕이었죠. 그 스트라솔룸 있는데 걔네들 나라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거기 왕이었는데, 거기 왕이었지. 여기 그리핀 있지 않아? 여기 어디 그리핀 있을 건데. 아래로 내려가 있나 보다. 저도 노움이나 드워프를 키워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항상 아이언포지 안에만 있지. 그러니까 귀환하는 곳이 아이언포지지 아이언포지 근처를 다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호드 유저들 중에도 오그리마에 항상 있지만 아즈샤라를 구석구석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즈샤라, 그러니까 그 오그리마 뒷문으로 나오면 아즈샤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핀 찍어야 돼. 그리핀 안 찍어도 되나? 안 찍어도 되네. 저절로 찍혀 있네. 그렇구나.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골볼라 채석장.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나? 네, 왜냐면 저습지로 가야 되니까. 네, 일단 찍혀 있는 그리핀은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핀 타는 동안에 만약에 인던이 뜨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이 위치 그대로 다시 이어지게 돼요. 괜찮아요. 위치 정보를 와우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이 슬픈 딜은 빼기로 하죠. 아, 좋은 풍경이네요. 노스랜드를 보는 것 같아. 좋았어. 네, 여기는 퀘스트가 없어요. 퀘스트를 안 주죠? 원래 퀘스트가 있는데 제가 하기에는 레벨이 낮으니까 퀘스트 추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습지로 가려면은 아마 모다노스 쪽으로 가야 되나? 잠깐만. 라이너 저습지. 맞아, 모다노스에서 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기억나요. 모다노스에서 저습지. 자, 이렇게 와우는 길 찾아가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길 찾아가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와우라는 게임 자체가 원래 이 넓은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 건 긴 거죠. 긴 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도가 크고 세계도 넓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5레벨로 넘어가는 구간이 가장 이동하기가 어려운 구간이죠.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네, 일단 이 위쪽은 뭐냐 근데. 이 위로 가고 싶다. 이 위로 가면 저습지 나오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 이쪽으로 가면 저습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와우는 그
굉장히 월드가 넓기 때문에 다니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레벨 때 서부역 봉지대로 가시든지 아니면 먼지진흙습지대로 가시든지 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멀죠. 어디로 가든 멀어요. 먼지진흙습지대로 가시려면은 퀘스트 동선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먼지진흙습지대로 가시면 여기서 레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데가 아마 버섯구름봉우리 그리고 타나리스 네 페랄라스 이런 데로 이어지는 네 요렇게 타나리스 레벨업하고 옹고로본하고 실리더스 레벨업한 다음에 아웃랜드로 넘어가서 지옥불반도부터 레벨업을 시작해서 장가르 나그란드 장가르 테루카루숲 나그란드 네, 요렇게 하게 되겠죠. 칼라산맛까지 가면은 보통 70 정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스랜드로 가서 노스랜드 가서 레벨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격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지진흙습지대는 타나리스 레벨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부역병지대는 서부역병지대 동부역병지대 찍고서 레벨업 가는 거죠. 네 지금은 먼지진흙습지대로 갈게요. 서부역병지대도 좋은데 물론 먼지진흙습지대도 좋고 다 좋은데 서부역병지대는 서부역병지대 근처는 됐다 던전부터 갈게요. 던전 뜨면 바로 가겠습니다. 가시덤불구르기네요. 가시덤불구르기 요거는 퀘스트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몸만 잡으면 되겠죠. 32 34 33 네 제가 레벨이 제일 높은 둘 중 하나네요. 네 이번엔 드루이드 탱커님이죠. 드루이드는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해서 강하게 살아가는 게 강하게 살아간다 이러면 이상한가? 아무튼 드루이드는 변신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나무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나무 변신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힐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엉이로 변신하면은 조화 드루이드 그러니까 흑마나 법사처럼 이런 마법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이용해서 딜링을 하는 그런 드루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표범으로 변신한다면 야성 드루이드인데 탱킹을 하지 않고 딜링 위주로 하는 야성 드루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네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곰으로 변신하면 탱킹을 하는 드루이드다 네, 이렇게 드루이드는 변신에 따라서 네 가지의 바리에이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리에이션이 네 가지다. 그렇습니다. 아, 나 빨리 레벨업 하면서 파악에 익숙해져야 던전도 파악으로 돌고 그럴 텐데. 화염 계열이 차단됐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둠의 화살을 던지는 게 좋죠. 아, 나 움직였어. 네, 캐스팅 하는 동안 움직이면 캐스팅이 끊겨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파수병 기절 걸렸어. 나 너무 달려드나 보다. 흑마 주제 원래 흑마는 뒤에서 마법만 쏘면 되는 건데 제가 항상 탱커를 했기 때문에 탱커하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 달려드네요. 이렇게 뒤에서 그냥 딜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또 달려들어.
네. 지금이야 제가 물약을 막 버리면서 진행하죠. 저는 물약 안 먹고 진행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약 안 먹고 진행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드 갔는데 물약 안 챙겨왔다. 이거는 뭐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는 광이니까 두 번 때리고 네, 맞으면 이게 제일 광이 빠른 것 같은데, 빠르게 데미지 많이 넣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몹을 잡는 경험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보시면 아시겠죠, 몰아잡죠. 혼자서는 몰아잡지 못하는데 이렇게 레이드를 이렇게 파티를 하면 몰아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돼요. 레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됨으로. 아, 나 현혹 걸렸어. 아, 짜증. 아, 뭐야, 왜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스킬을 쓰냐. 나 때려 죽였어. 나 누가 죽였는지 본다. 자, 누가 절 죽였나 봅시다. 지옥화염? 대지충격 근접공격. 아, 애들한테 맞아 죽은 거구나. 힐이 안 들어오니까. 죽음 예언자 홀은 안 먹어요. 네, 부활해주겠죠. 그러면 뽑고. 나 새로 스킬 배웠어? 공을. 아, 공을 배웠구나. 공을 일단 넣고. 공울이라고 하는 건 공포의 울부짖음이라고, 광역 공포 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운 거 있어? 레벨업 할 때 제가 마법을 잘 안 봤네요. 황혼의 수호. 아, 수호 왜 안 키냐. 죽고 지옥화염 영불 킬로그는 추방 어둠의 화살. 네, 없죠? 없죠? 나머지 없는 거죠? 네, 이 황혼의 수호는 가본 룰은 아니구나. 키면은 이제 데미지를 적게 입는 그런 기술이구나. 네, 이건 그냥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치는 들어오니까 저분들 잘 싸우는데 싸우라고 하죠. 좋아요.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요. 저한테 필요 없는 템만 나오는군요. 오케이. 붉게 빛나는 작은 결정. 좋네요. 이렇게 전문 기술용 아이템을 주는 건 좋은 거죠. 네. 탱커님 진행이 좋은데요? 웬만한 건 다 패스하고. 일반 못 잡을 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일반 못 잡을 때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부패 거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어활 한 방 들어가주면 고마운 정도? 자, 대군주 램터스크. 곡딜 할게요. 이동 곡딜 가능하니까. DP가 얼마 나오는 거야? 200, 270? 250? 이 정도네. 아, 두 번이나 쓸 필요 없어.
됐네요. 애드됐다 뒤쪽에. 탱커님 애드됐어요. 어 좋아. 적들이 많아서 방 데미지 잘 들어간다. 저기 있는 야수조련사 잊지 말고 데미지 줘야겠죠? 훗! 쐈다. 루팅해서 옷감 챙겨주고요. 비단 옷감도 나오네. 좋다. 옷감 많이 모아서 나쁠 건 없겠죠. 왜 잠시만이지? 아 이거? 오 나 레벨업? 오 좋아. 35레벨 오 좋아. 토르제네 명패 뽑아. 이것도 뽑아. 레벨업 하면서 뭐 배웠나 잠깐만 볼게요. 울다만 갈 수 있고. 어? 배운 게 없나? 네, 35레벨은 배운 게 없는 걸로. 영웅가루. 35레벨엔 아무것도 안 배웠네요. 아무튼 뭐 35레벨이 어디야. 자, 갑시다. 35. 어, 울다만을 갈 수 있어. 어머. 아, 울다만, 벌써 울다만이구나. 진짜 옛날에 울다만, 울다만 가면 울다만 온다고 했을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근데 울다만 되게 많이 갔어. 이상하게 옛날에 오리지널 때 레벨업하면 울다만 꼭 갔어요. 아 울다만은 울다만 온다면서 그러는데, 그 울다만이 그 최초로 만나는 뭐라고 할까? 그 티탄들이 만든, 진짜 와우에는 많은 스타일의 던전이 있는데 티탄 스타일의 던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다만이나 혹은 뭐 그 어디지? 올드아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 티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티탄 스타일 던전 중에서 최초로 만나는 던전이 바로 그거, 그 던전입니다. 그 울다만. 그래서 울다만 가면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많았지만. 그러니까 레벨업을 그렇게 했었죠. 수도원 막 다니고,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퀘스트를 이렇게 앞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퀘스트를 거기서 받아야 돼요. 미리 받아서, 던전 퀘스트를 미리 받아서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어 그래도 뒤는 꼴찌네. 꽤 잘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마력 추출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울다만 많이 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울다만 마라우돈, 마라우돈 공주. 맞아 그랬지. 침묵 걸렸고요. 침묵 걸렸을 때는 시전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음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침묵을 걸 수 있습니다. 어, 애드. 아, 애드래. 어그로 넘어왔어. 어그로 순위 보세요. 어그로 순위가 술사님하고 제가 1, 2등을 하고 있었죠. 어, 탱님 어디 계시지? 지금 우리랑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되게 앞으로 갔구나. 힐러님 한번 하고. 아 혼자 잡고 있었어. 어 탱님 세다. 네, 이럴 때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세구나 탱님 짱. 이렇게 강력한데요.
야, 한 놈만 패야겠다. 자, 이제 네임드 하나만 더 잡으면 됩니다. 저 안에 있는 녀석이죠? 고된 맛을 보여주지. 한 번 더 쏘고 변신. 바로 변신할 거야. 길 더 잘하고 싶다. 파악으로 바뀌면 잘 될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꼴찌라는 이런 슬픈.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하고 나가면 되겠죠? 설마 또 진행? 더 진행? 진짜? 와, 대박이다. 여기서 더 진행해주면 짱인데. 아니구나, 이거 캐러 왔구나. 네, 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고요. 이제 우리 이동하면서 던전을 두 개나 돌고 레벨업을 하나 했네요. 잘했네. 레벨업 한 건 좋아요. 여기가 모단호수고요. 이 모단호수에서 저습지로 가는 길이, 네, 이쪽으로 가서 가면 돼요. 이 길 따라가면은 모단호수는 이제 노운분들, 우리 귀여운 노운플레이어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당분간은 던전을 가지 말고 먼지진흙습지대를 가도록 합시다. 중간에 계속 던전 플레이가 됐는데 레벨업 했으니까 35레벨. 그리고 그쪽에 도착해서 퀘스트 하면서 제가 파흑 스킬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파흑으로 다니면서 던전을 많이 다니도록 할게요. 자, 저습지로 갑니다. 옛날엔 저습지 가는 게 진짜 무서웠어. 옛날에 오리지널 할 때는 진짜 무서웠었어요. 저습지 퀘스트 하면서도 호드를 몇 번 만났었죠. 호드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호드를 할 때는 저습지에 올 일이 없는데 호드를 할 땐 저습지에 올 일이 없는데도 호드들이 많이 왔었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얼라 죽이려고 오는 거죠. 제가 호드로 레벨업하면은 탄돌 교각은 갈 일이 있어도 저습지는 안 오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그 황혼의 고원, 그러니까 뭐더라? 아무튼 무슨 건물 같은 게 있고요. 황혼의 고원, 여기 뭐더라? 뭐가 있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몰라. 옛날에 항상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이 안에 뭐가 있나 했더니 황혼의 고원이 있었고, 이 위쪽이 그겁니다. 여기가 탄돌 교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메넷이란 거죠. 메넷이란 곳 쪽으로 갑시다. 아마 제가 듣기에 그 데스윙의 대격변으로 인해서 메넷이란 곳의 모양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올드 유저라 그런가? 옛날 와우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대격변 하고 나서 막 상처나고 이러니까 대격변 때는 되게 느낌있고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전쟁의 상처들이 좀 의심스럽게만 느껴지는. 이것도 리뉴얼 언제 하려고. 이거 찍어야겠네요. 그리피는 찍자는. 그리피는 찍을 거라는. 뭐가 필요한가? 네, 그리피는 찍어야겠죠. 이어지는 데가 안녕하십니까? 없어. 모단호수에서 안 찍고 왔어. 괜찮아요. 레벨 오르면 저절로 찍혀지겠지. 어차피 만렙 되면 여기 올 일도 없어요. 만렙 되면 어차피
이 이동형 그리핀을 탈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진짜 이동 찍어놓고 화장실 갔다 온다 혹은 뭐 뭐 좀 먹고 온다 할 때 아니면 거의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핀 찍는데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핀 찍는데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핀을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빨리 매네시란 구를 찾아가는 거죠. 이동 중에도 레벨업 두 번 한 두 개 레벨 한 개 했죠. 던전 두 개 돌아서 레벨업 한 개 한 건 자랑입니다. 네, 퀘스트도 몇 개 안 했는데 그냥 레벨업을 했죠. 이래서 던전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계기템 잔뜩 입고 해봐. 장난 아니지. 그니까 저랑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기템 입고 그냥 저처럼 플레이를 해도 지금 레벨이 어디까지 올랐을까? 제가 수도사 레벨업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벨이 아마 얼마나 될까? 대충 한 50은 넘었을 것 같네요. 저랑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50 너무 내가 적게 잡았나? 아무튼 그만큼 위력이 강력합니다. 아 그리피 안 찍어. 난 강하니까 그냥 그리피 안 찍고 가. 저도 이렇게 레벨업 하는 거는 판다 들어와선 처음이라. 그러니까 판다 들어오고 나서 그냥 85레벨 캐릭터들을 90으로 올리는 건 많이 했는데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서 이제 대격변 지역 레벨업 다 하고 판다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처음이라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진짜 물이 찼네. 데스윙이 치고 가고 난 다음에 물이 좀 찼다 그러더니. 아 푸른 아가미 습지대 오랜만이다. 예전에 발견 경험치로 레벨업 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가? 진짜 물 찼네. 검은 바닥 습지대. 지도가 조금 펴졌군요. 참고로 지도 다 보여주는 애드온도 있습니다. 그런 거 깔면은 지도 다 보여줘요. 초보분들은 애드온 아예 데빌 같은 걸 까셔서 하시는 것도 좋죠. 익숙해지고. 어디보자. 얘 공울이구나. 그니까 흑마는 공포 기술이 두 개 있는 거야. 공포랑 공울. 공포랑 공포의 울부짖음.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포의 울부짖음 광역 공포예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공포에 걸려요. 굉장한 거죠. 진짜 물 많이 찼네. 자, 여기가 메네시란 거고요. 배 타는 데가 어딘가? 어우 물 찼고 봐. 무슨 베네치아처럼 됐네. 어머 마을인데 물이 찼어. 네 운치는 더 있어졌네. 예전에 물이 안 차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배 타고 테라모어로 가는 배가 어딨지? 낚시꾼도 있네요. 낚시도 그겁니다. 보조 기술인데 배워둘까요? 조금 낚시 배워야지. 보조 기술은 다 배울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낚싯대만 있으면 낚시는 올리기. 아! 배 출발했어. 네 낚시용품 상인 여기 있네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저기서 물어보면 되겠군요. 반갑습니다. 노스랜드는 뭐야? 무슨 노스랜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무슨 노스랜드로 가? 여기 맞나요? 저기요.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죠. 와우 요즘 왜 이래. 와우가 요즘
그 뭐야 친절성이 이상해졌어. 아니 지금 초보들이 거기 가려고 하는 건데. 어? 초보 유저가 매니지에 가려고 그러는데 매니지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알려줘야지. 무슨 노스랜드 얘기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랐잖아. 무엇이 필요하시오? 아, 이 부두에서 테라모어로 갈 수 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여기서 테라모어로 갈 수 있대요. 어, 저기는 다르나소스 가는 건가? 다르나소스나 아니면 여기? 저기 어디냐? 여기? 어둠의 안 이런 데 가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배를 기다리도록 하죠. 배 오면 배 타고 가면 됩니다. 왔다 왔다 왔다. 자, 지하철 타고 배 타고 멀리도 가네요. 배는 지하철보다 더 빠릅니다. 참고로 호드는 비행선이란 게 있어요. 물론 호드도 배를 타긴 하지만 얼라처럼 배를 많이 타진 않죠. 타장 비행선이 있으니까. 자, 비행선 안에도 재밌게 놀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재밌는 요소들도 있고 한데. 네, 상인도 있어요. 어, 주방장. 안녕하신가요? 이 사람한테 안 쓰는 거 팔면 되겠죠. 그런 거 스튜 이런 거 안 쓰니까. 황금 사과 봉대. 네, 쓸데없는 건 좀 팔게요. 염료 이제 안 쓰겠지? 염료는 쓸 때 사지 뭐. 사실상 카드가 해수염은 저한테 필요 없는 아이템. 팔고. 요건 나중에 뽀각하고. 안녕히 가세요. 네, 요건 하나 열어볼까요? 오, 어깨다. 지능이 12야. 어머. 이건 써야 돼. 좋다. 와, 좋은 템 준다. 요긴한 물품 주머니 진짜 요긴하네요. 예, 배가 출발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동부항구. 동부대륙 안녕. 우리는 칼림도어로 갑니다. 칼림도어는 동부대륙이 얼라이언스의 땅이라고 볼 수 있다면 칼림도어는 아마 호드의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먼지지능 습지대의 예, 테라무어 섬의 지배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이나 프라이드 무어입니다. 테라무어가 폭탄 맞고 망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판다리아 들어올 때 폭탄 맞고 망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누구지? 마커스 조나단 장군이 아마 그 테라모에 있다가 전투 중에 사망한 걸로. 네, 여기가 바로 테라모. 많이 바뀌었네요, 테라모. 제이나 프라이드 무어가 이끌고 있는 테라모어입니다. 네, 이걸 선택을 하고. 네, 어둠의 안으로 이어지네요. 한 번에 어둠의 안까지 갈 수 있어? 다르나소스. 네, 그리고 엑소다르로 이어지는. 어, 좋네. 아, 칼림도어를 가로지르는 루트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긴 루트 같은데요. 역사상 제일 긴 루트 아닐까? 그 와우 역사상 가장 긴 루트인 것 같습니다. 그 비교를 좀 해봐야겠는데 저렇게 긴 루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테라모어에 왔습니다. 제이나 한번 만나봐야죠. 제이나 어디 있을까?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저 성에. 네, 제이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영상 다음 걸로 이어갈게요. 일단 제이나는 좀 만나볼게요. 제이나가 많이 변했다는데. 제이나가 그 테라모어 멸망하고 나서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게 변했다고. 예전처럼 친절한 성격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상냥하고 그리고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그걸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신경쓰는 여자였는데. 아스리아?
아니야, 제이나 만나러 왔어요. 제이나는 체력이 1억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지금 2600인가 그런데 2500인가 그런데 제이나 어딨나요? 3000까지 가야돼? 아 참 만나뵙기 되게 힘드네. 마법사답게 탑 위에 살죠. 마법사들은 왜 탑을 좋아하나 몰라. 여기 마법사, 마법부여 이런거 있고요. 여기 있네요. 테라모어의 지배자 제이나 프라이드모어. 네, 모실 수 있습니다. 말을 걸어볼까요? 테라모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라이언스를 도우러 왔나요? 네, 2억 7,900만이네요. 도시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 그러죠. 네, 우린 나중에 얘기를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중요한 생각 중이에요. 네, 중요한 생각 중이네요. 대사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전 조용히 수련만 하고 싶었답니다. 수련만 하고 싶었대요. 네, 당연히 레벨은 물음표. 중요한 생각 중이에요. 네, 말 걸지 말라는 거네. 전 조용히 수련만 하고 싶었답니다. 타라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라이언스를 도우러 왔나요? 중요한 생각 중이에요. 타라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별다른 대화 안 하네. 네, 별다른 뭐 그렇게 중요한 대화는 안 하는구나. 자, 아무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오, 죽을 뻔했네. 참고 낙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데미지도 있고 죽어요. 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